자, 여러분들도 지금 심사위원회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심사위원들이 하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3일 동안 이거 뭐 다 못 듣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속도를 아마 내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도 시간대별로 좀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속도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합격하신 분들 지금 선생님들이 합격을 좀 꽤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파일을 다 들으면 진짜로 오늘 밤새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 패스 받으신 분들의 음성 파일만 1차에서 그리고 우리가 좀 이분 건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는 것들만 따로 표기를 해가지고 그분들 것만 2차 심사에서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물어보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머스 다큐프라임님 음성 파일 들어보세요. 센스 있다. 다큐 좋아.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레이디버그!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엔 나랑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다른 피를 찾아 헤매다니는 짐승. 이대로 끝나면 제... 저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면 되지. 이대로 끝나면 재미없으니 한 가지 문제를 더 내겠다. 자, 이 자루 중 한 자루에는 가짜 금... 아, 오 안 드신 분 계신가요 혹시? X 드신 분? 다 올 X인가? 올 아, 올 X는 아니에요. 올 왜요? 아니 아 표시하기 전에 끝나버렸네. 아 그래요? 결정해 주세요. 아니 그냥 표시 안 한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올은 하고 싶지. 3번까지는 굉장히 다 저는 만족스러운데 4번, 5번에서 살짝 조금 중점이 네. 아쉽긴 한데 네. 매력이 충분히 있는 친구 네. 같아서 저는 5를 줬어요. 오티머스 다큐 프라임님은 4번, 5번 스타일의 연기를 조금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를 좀 연습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다음 거 들어보죠. 왕십리 병나발님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에?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해.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가 잠시 후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이랍니다.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엔 나랑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다른 피를 찾아 헤매다니는 짐승의 피. 저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면 되지. 이대로 끝내면 재미없으니 한 가지 문제를 더 내겠다. 아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운이네요. 아까 친구들이랑 이게 비슷한데 근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합격을 했어요. 아 잠깐만 다시 선택한 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 막판에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조금 베이스와 이 노역이랄까 이런 게 조금 약하긴 한데 저는 내레이션을 만약에 더 잘했다면 그래도 조금 더 합격의 그거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 EBS 단문이 사실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있진 않아요. 정말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다 비슷하게 잘해요. 그런데 나레이션에서 너무 갈려요. 그래서 나레이션에서 딱 F를 주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학생이니까 더 코멘트를 하고 싶어 들었어요. 근데 잘해. 근데 그 잘하는 게 고만고만하게 잘해. 비슷한 그러니까 애들이 많다는 거죠. 예, 이제 지금부터는 좀 독하게 맘 먹고 나레이션을 못하면 과감하게 엑스를 들겠다. 근데 왕심리 병나발님이 1번이나 2번에 제출했으면 아마 합격이었을 그렇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예뻐. 소리가 님보다 앞에 있었으면 소리가 좋아. 소리가. 근데 좀 아, 너무 디테일했으면 좋겠고. 아쉬워. 오케이, 좋아요. 다음 분 넘어갈게요. 예삼님.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에 나랑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다른 피를 찾아 헤매다니는 짐승이... 저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면 되지. 이대로 끝내면 재미없으니 한 가지 문제를 더 내겠다. 자. 네. 진짜 내레이션에서 갈리네요. 네. 이분도 내레이션에 자기 색깔과 이해를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걸 어필이 되었으면 그 뒤에 아역을 들었을 때 괜찮거든요. 소리가 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레이션 애매한데 색깔이 없는데 뒤에 보자 이랬는데 뒤로 갈수록 더 할 만한 애를 충족시켜주기보다는 에너지를 조금씩 이렇게 깎아먹는 느낌이 나서 그래서 늘었습니다. 네. 소리의 매력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네. 소리는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좀 난 부족한 네. 것 같아요. 되게 네, 편안한 네. 거를 본인이 장점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에너지가 좀 더 선명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네. 내레이션이라는 틀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좀 드는데 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레이션은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네.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작품에 네. 빠져들게 하는 건데 조금 더 이런 목소리 같으면 편안하게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수업이 학교. 되고 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근데 어떤 내레이션이라는 네. 틀 기원전 221년 가을 네, 이런 느낌 말고 좀 더 편안하게 요즘 트렌드 자연인이다 같은 느낌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내레이션 너무 조심스럽게 해요. 네. 근데 그 조심스러움에 이 내레이션을 내가 어떤 장르로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그 목적이 보이지 않는 조심스러움만 있기 때문에 내레이션을 모르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준다. 맞아요. 읽어주는 게 아니라 네. 이야기를 해준다. 나레이션이 한글로 하면 이제 해설이잖아요. 내가 해석한 대로 설명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다음 거 한번 들어가보죠. 김민호님.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했던 한 젊은이.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신호가...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엔 나랑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다른 피를 찾아 헤매다니는... 아, 짐스... 비슷하죠? 에너지가 좀 부족한 거나. 네. 그러니까 연기하는, 연기를 짜는 그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짜요. 이거는 저는 연기를 짜는 거 약간 본인의 성격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탈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좀 이렇게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 그냥 이 친구는 이런 거밖에 못 하는구나? 그런 느낌? 다른 방향성을 시키면 못할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선생님들 코멘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는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의 코멘트는. 그냥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저희들은 평가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기간이 얼마 안 된다면 지금 굉장히 잘하는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받지 않고 말고 심사위원의 기준에서 어떻게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합격할 만한 애들을 뽑는 거니까 다 똑같이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피디님들은 몰라요. 방송국 정말 제가 들었을 때는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 하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아까 2번 아역 하시는데 이분 영지 선생님이 아유 이러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저기 저 기호 선생님이 얘 노력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느낌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EBS만 남자 아역 나와요. 방송국들이 잘못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맞아요. 이상하게 진짜 유아를 들어가면 들어가면 아역 잘못한 거라 들어가면 아역을 주지도 맞아요. 않는데 네. 시험 볼 때 아역의 남자가 가끔 있어요. EBS는 유아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맞아요. 너무 변성하느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맞아요. 연기력을 보여주는 쪽으로 접근을 하세요. 맞아요. 그 캐릭터의 느낌을 맞아요. 전달을 한다. 저 연기력을 꼭 저도 말해주고 싶은데 대부분 유아물, EBS물 이러면은 특히 남자들이 이게 어색해갖고 그 틀 안에 그 뭐랄까 인형극 같은 그 느낌. 거기가 저 필요하대요. 자 모두 동작 그만. 뭐 이런 어떤 이상한 틀이 있는데. 지금 좋은데? 좋은데? 사장님 성공하성으로서 셋지 같다. 근데 사장님이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해 부하 직원들이. 근데 유아든 어떤 캐릭터든 정말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리얼로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어떤 그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분 들어가 보죠. 시드니님. 네.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한류대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그건 바로 저고요. 그럼 출동 준비! 안녕 얘들아, 난 제롬이야. 가면은 내가 준비했지. 그럼 오늘도 신나게 놀아볼까?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었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 부탁스. 만중생 반응 보는 게 재밌다. 옆에서 선생님들 반응이 실시간으로 막 바로바로 나와요.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저기 음성 파일 들어갈 때 선생님들 소리는 안 들어가죠? 좋아요. 다음 가볼게요. 시드니님 거의 비슷한 코멘트인 것 같아요. 네. 코멘트 해주셔야 돼. 똑같아요. 이번 그 유아 이것이 바로 그 어떤 틀에 먼저 갇혀 있는 연기 이 그림 이 그림으로 상대의 반응에서 오는. 그 리액션 이런 연기들이 아니라 그냥 이 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이러고 쭉 갔거든요. 그런 느낌들만 잘 연기를 열심히 좀 제가 이 친구를 알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는 친구가 맞다면 성우 공부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굉장히 잘하네. 왜 막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가 맞다면 오케이. 자 네. EBS 가서 우리 가자. 221년 가을,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가 잠시 후 자신의 정체...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님. 아쉽다. 코멘트 하실 분? 저 하셔도 될까요? 덩 그만하세요. 아. 근데 만중쌤 거 듣고 싶어요. 다들 만중쌤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른 사람들 반응 봐야지 하는데 만중쌤으로 표정만으로 오시더니 얼굴로 왜 단지 그리시고 있다고. 아, 계속 리액션이 계속 들어가는구나. 만중쌤. 아니, 저 이 학생은 공부한 기간이 좀 짧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근데 되게 좋은 걸 갖고 있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X는 지금의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X를 준 거지만 성장 가능성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면 하여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용기를 좀 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이 아마 계속 통과를 한 게 이 친구는 얼마 안 됐다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기를 조금 더 쌓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딱 듣고 심사는 냉정하면 딱 맞아요. 듣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네 그러면 그냥 X가 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게. 좋아요. 다음 김희망님 1번만 제출하셨는데 1번만 들어보죠.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했던 한 젊은이. 그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중국을 통일했으며 이집트 파라오보다 10배나 넓은 땅을 정복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시황제라 칭했던 인물. 그러나 이 황제는 지금까지 잔혹한 독재자로 망상에 사로잡힌 광기어린 군주로 기억되어 왔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그는 어떻게 살았으며 왜 중국 통일이라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온갖 미스터리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래도 어쨌든 희망님은 내레이션 어쨌든 합격을 받으셨고요. 대신 하나만 제출을 하셔가지고 2차는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셨던 코멘트 해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분이 대표로 한번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레이션을 좋아하는 친구구나. 나레이션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들었던 어떤 나레이션의 잔상들이 이런 걸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레이션에서 들어본직한 그래서 근데 조금은 더 자기 거였으면 좋겠어요. 편안해. 조금은 더. 일단 15번까지 오니까 제 기준에서 내레이션이 이제 다 똑같게 들린다. 슬슬 기원전 220년 가을 중계석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이제 슬슬 다 똑같이 들리기 시작하고 변별력이 심사위원한테 슬슬 없어지면서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레이션. 자기 색깔만 있으면 확 튀는 거죠. 진짜 이야기를 맞아요. 자기가 해주는 느낌만 줬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다 고민하는 게 왜 얘네들은 다 똑같은 학원 다니나? 왜 이렇게 다 똑같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맞아요. 거죠. 넘어가 보죠. 다음 뱁새님.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할 수밖에.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동그라미 4개 합격인가요? 나 더 들어보기 이따 2차 때 들으면 되죠. 동그라미 4개? 오케이. 연기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역이 너무 귀여워서
그러게요. 동그라미 네 개 통과가 한 분이 결정을 안 하신 거였던 네, 거죠? 네, 네. X가 아니었지.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이분도 2차 때 들어보는 걸로. 네, 다음 우유빛깔 영지 쌤 벌써 아, 로비 들어갔어요. 아, 합격.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했던 한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안 돼. 리디버그?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엔 나랑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다른 피를 찾아 헤매다니는 짐승의 피. 저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면 되지. 이대로 끝내면 재미없으니 한 가지 문제를 더. 3X 나왔나요? 네, 코멘트 해주시고 분. 영지씨 일단 아이디가 대망 속의 합격입니다. 근데 X 드셨죠? 아니, 저 아직 안 들었어요. 아니, 안 들기 전에 이미 세 분이 드셔가지고. 해리쌤. 아, 저요? 저요? 힘, 에너지. 음성도 좋고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랑 같이 들으니까 알겠죠. 처음부터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3번 느끼에요. 3번을 꼭 속으로 있는 거를 너무나 3번을 꼭 그 무지개 빛깔로 갔어야 되나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남자라면 3번은 에너지 있게 쫙쫙 쳐줘야 될 단문 같은데 그래야 매력 포인트가 되는데 시원시원하게 이거를 꼭 그렇게 사이길로 돌아서 아마 발성에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좀 부딪혀주는 게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조금 발성이 아마 집에서 녹음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치? 이게 자기 사랑한다니까 이렇게까지 이해를 그냥 아니 근데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알 것 같긴 해요. 2번을 아역을 최대한 어린 걸로 했는데 그리고 3번 10대를 또 그런 톤으로 하기가 싫은 거지. 다르게 하고 싶은데 조금 나이를 올라가니까 이 스파이크를 한 거랑 또 비슷해질까봐 변별력 추리고 거기까지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어떻게든 베스트를 뽑아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무지개 빛깔이나 좀 독특한 캐릭터를 잡을 때는 확실히 웃기던가 확실히 건너가던가 확실히 웃기던가 뭔가 임팩트가 확실하지 않으면 캐릭터로서 매력이 없으면 그거는 맞아요. 사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캐릭터가 마지막일 때는 시대도 좋은데 보고 싶은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앞번호에서는 근데 오케이. 톤을 들어봤을 때 하이톤 개발을 하면 엄청 좋아요. 나도 되게 기대했거든. 네, 좀 아, 되게 기대했거든. 고음을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마동석 씨 들어보고 보죠. 마동석. 안녕하세요. 마이퍼니 텔레비전 EBS 모의고사에 지원하는 마동석입니다.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 들어보고 가는 거구나. 가는 거야? 동그라미 세 개요? 아닌가? 아니 통과. 동그라미 세 개 통과죠. 패스. 일단 이분도 롤롱롱 다시 들어보는 거야. 근데 근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왜? 왜 이렇게 왜요? 빨리 결정을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패스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나 하셨어요? 나 패스였어. 저 패스. 동그라미 왜 이어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패스? 패스였어요.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패스. 동그라미 그러면 누구였어? 동그라미 저. 누구예요? 저요. 영재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드셨어요? 그냥 나를 인사가 일단 호감이었고 인사를 밝은 에너지를 줘서 좋았고 나레이션을 너무 편안하게 내 말처럼 하길래
좋았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조심스럽게 잘 읽는다가 아니라 자기 말을 하고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은 2차에서 어차피 음성 파일 다 들을 텐데 2차에 가서 확실하게 듣자. 오케이 했어요. 다음 넘어가죠. 뾰로로 이건 요 선생님 발음 뾰로로 롤롱롱 롤롱롱.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그건 바로...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가 세 개? 다음 한류 월드로 어차피 2차 가신 분들은 2차 가서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한류 월드로 2판 하나 갈게요. 예. 맞습니다.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우와! 호기가 저... 우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아, 모두 여길 보시죠! 인터뷰 좀 해줘...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아, 자본이 있구나. 거기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다음 피웅님 들어보죠.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했던 한 젊은이. 그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중국을 통일했으며 이집트 파라오보다 10배나 넓은 땅을 정복했다. 우와 진짜? 난 나만 동그라미 줄 줄 알았는데? 일단 목소리 너무 이쁘다. 제가 아는 학생이고요. 아나운서 같아요. 아는 학생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더 다듬어야 되지만 일단은 갖고 있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조금 더 명확한 느낌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러니까 이 대본이랑 어울리는 스타일로 하진 않았어요. 그건 수업 시간에 하시고요. 선생님. 근데 이 학생 이제 못 만난 학생이라 초급반이죠. 올라간 학생이라 아니요. 초급반? 아, 초급인가 초급반. 보다. 초급반 간 기초반 지금 이건 기초반일 때 초급반 간 학생. 초급반. 아. 초급반 친구 목소리 너무 이뻐요. 굉장히 안정성 있는 친구라서 가능성. 그러네요. 조금만 자신감만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이번의 경우 대사가 없는데 우아가 없는데 우아를 했다는 거? 아 하나 둘 셋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럼요 당연하지. 그럼 취임새는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넣으셔도 그럼요. 아무 상관없어요. 심사위원이 들었을 때 거슬리지 않으면 그럼요. 자연스럽게 지저분하지 않으면 필요한 호흡이죠.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21번 대빵님 갈게요.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과연 무엇이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그건 바로...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자,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가 잠시 후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이랍니다. 어?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엔 나랑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저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면 되지. 이대로 끝내면 재미없으니 한 가지 문제. 이 정도는 몇 개 나왔죠? 세 개래요. 합격. 동그라미 세 개, 네. X 두 개. 그러네요. 아, 동그라미 세 개, X 두 개면은 코멘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X. 응, X. 전 X 아니었어요. 나 동그라미. 안 들었는데 아직. 어? 아, 그러면은 아, X가 아직 없었군요. 했을 거예요. 그럼 이번도 다음 거에 듣는 걸로 이체해서. 두. 아, 이거 아쉬웠지. 아니요. 내레이션 조금만 더 편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랑 2번이 3, 4, 5번을 듣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힘이 없어요. 아, 2번이 제일 약했어요, 조금.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3, 4, 5번이 너무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영을 할 때 미취아 가동으로 하신 것 같은데 한국말 아직 잘 못 된 느낌으로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말은 할 줄 아는 연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술 취한 연기, 미친 연기 하시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다음 거. 질문이요? 질문이 또 있네요. 뭐요? 다큐 내용이 가벼운 내용이 아니어도 그냥 내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 차라리 나은가요? 다큐 내용이 가벼운 내용이 아니 분위기는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내 말은 뭐냐면 선생님들 말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옷을 예를 들면 자연인으로 하더라도 편안하게 예를 들면은 뭐 이집트 파라오보다 10배나 넓은 땅을 정복했다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분위기가 무거우면 이집트 파라오보다 10배나 넓은 땅을 정복했다 이런 이미지와 느낌만 가지고 가면 돼. 목소리를 바꾸거나 그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 내가 얘한테 즐거운 얘기를 해줘. 그럼 해리야 나 어제 로또 당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슬픈 일이야. 해리야 어제 나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 너무 재밌네요. 이해가 되셨을 그러니까 거예요. 네. 우리가 EBS가 이제 수업을 하면 하드한 게 있고 맞아요. 좀 자연스러운 나레이션이 있는데 이 극과 어떤 그 갭을 그렇죠. 선명하게 보일 거냐 말 거냐 이런 궁금함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 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큐 내용이 좀 약간 가벼운 내용이 아닌데 무겁게 가는 그럼 이런 예를 들면 그 짝할 때 내레이션 짝 하셨던 김세한 선생님 있잖아요. 톤 엄청 높으시고 깐깐한 목소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소프트한 거 강한 거 다 돼요. 그걸 뭘 스타일을 바꾸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로 전달할 것인가 어떤 분위기로 전달을 할 것인가의 문제. 하이톤이든 로우톤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장르를 많이 접해보고 해서 그 장르의 느낌이 내 해석과 잘 어우러지게 나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는 옷 입은 것 같이 장르의 느낌이 80으로 나고 내 해석이 20 이래버리면 이거는 띠인데 장르의 느낌 한 2, 30 나고 내 해석이 6, 70 딱 되면은 그 접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장르의 느낌이 어쨌든 나야 됩니다. 여자가 중저음에 단단한 편이면 목소리가 다소 하드하게 가도 괜찮을까요? 장르를 봐요. 장르.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분위기에 맞게.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좀 하드한 게 장점인데 소프트한 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미소를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죠. 미소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눈으로 웃고 마음으로 웃고 해서 좀 분위기를 바뀌어주고 그다음에 1번이 하드한 게 나왔는데 내가 나레이션을 너무 잘해. 나는 이거를 정말 이 장르에 맞게 프롤로그에 맞게 나는 멋지게 할 수 있어. 난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아직 그게 준비가 있으면. 안 됐는데 이건 그런 걸 원하는 건가 하고 내가 하드한 게 없는데 하드한 걸 흉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다음 거. 야, 마음이 바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바쁘네. 다섯 명 나오면 안 됐나 봐요. 자, 22번 부국님 들어보죠.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그건 바로 저구요. 그럼 출동 준비! 안녕 얘들아! 난 제롬...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코멘트 하실 분? 간단하게? 소리는 좋았지만 표정이 안 따라갔다. 네. 소리만 내고 있지? 네. 미소가 멋진 비행기예요. 그럼 바로 나죠. 여러분 네. 잠깐! 뭐 이럴 때 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정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림, 공간감 같은 것도 아쉽고 그림이 정확하게 좀 그려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 애 같았어. 네. 들들 못했어. 그런 거 자꾸 상상하는 사실을 마음에 사실을 자꾸 이렇게 네. 선생님 아, 생각해 그래서, 주셔야죠. 아니요. 왜 안 된 대님 들어보세요. 심사표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허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허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레이디버그가 잠시 후 가볼까?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가 잠시 후 자신의 정체를 뭐지? 어디 갔지? 지금 네가 어떤 얼굴 지금 네가 어떤 어디 갔지?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엔 나랑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다른 피를 찾아 헤매다니는 짐승의 피. 저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면 되지. 패스인가요? 왜 안 됐네. 패스? 네, X 하신 분들 계속 없죠? 계속 X 했는데. X 하셨어요? 네. 해리쌤. 아, 좋아요. 근데 그냥 저는 제 방송사와 색깔이 맞지가 않네요. JBS와는 네. 맞지 않아요. 변신이 조금 더 확확확확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의 아, 자연스러움이 JBS. 있었다면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잘하십니다. 네. 조금만 에너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여기 이제 심사 나왔네. 마지막은 진짜 자신인 것 같다. 어? 네. 악역?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은 마지막 잘했다는 거죠. 마지막 정말 이 사람이 그래? 한 것처럼. 오케이,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룰루랄라님 들어보죠.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오. 패스. 와우. 와우. 룰루랄라. 다음 한나루님 들어보죠.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했던 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안녕 얘들아.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끝났어. 코멘트 해주실 분.
좀 많이 들으셔야 되고 올드해요. 내레이션도 그렇고 내레이션도 거칠고 2번 아역이나 3번 10대 할 때도 이 연기에도 이런 음이 있어요. 지금 쪼 리듬.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상황을 그리고 정말 우러나는 마음에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어떤 리듬을 따라가는 느낌만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포즈가 있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 포즈가 있는데 그 포즈 사이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고 그냥 포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몰입하고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오케이. 제로미 친구님 넘어갈게요. 네.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아,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그건 바로 저구요. 어? 아... 시도는 좋았어. 아?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었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가 잠시 후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이란...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엔 나랑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다른 피를 찾아 헤매다니는 짐승의 피. 흥, 아니라고? 저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면 되지. 이대로 끝내면 재미없. 여기요? 다 합격인가요? 어. 네, 연기 선생님 처음부터 계속 합격 주셨는데 이유? 어, 일단 연기를 듣는데 즐거웠어요. 재밌고 변화도 잘 주고 재밌게 연기 구성을 잘 짜는 느낌? 네. 좋았어요. X 주신 분 혹시? 어, 아닙니다. 없었네. 네, 오케이. 패스 다음 대대장님.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했던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아, 그래요? 네? 아,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가 잠시 후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이랍니다. 흥! 시도는 좋았어. 근데 내가 그렇게 쉽게... 뭐지?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엑스 주신 선생님. 네. 네, 에리스. 내레이션 좋거든요. 색깔과 힘이 좋은데 장르에 대한 이해랑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만 좀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내레이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간다면 내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좋아요. 어, 좋습니다. 근데 이제 2번, 3번, 4번에서 이제 계속되는 색깔의 겹침, 음성의 비슷함 이런 것들은 아직 연기에 대한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시간이... 변성이랑 이런 시간이 같이 겹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 쌓이네요. 아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14번에서 한번 멘붕이 왔고 그다음에 27번에서 이제 슬슬 연기도 다 비슷해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일단 비슷한데 뭔가 매력이 없으면 일단은 그냥 이제는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네요. 되네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투팬님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김효식입니다.
근데 내가 인사할게. 이게 여러분들도 스탑하셨나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얘네들 다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댓글이 안 올라서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채팅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내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거를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심사위원의 입장과 되게 비슷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와 2차의 맞아요, 접근법이 맞아요. 좀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문장만이라도 나는 다른 애들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 라는 접근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투패님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입니다. 1번 내레이션 하겠습니다.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했던 한 젊은이. 그는 저 수고하셨고요. 담당 선생님 영재 선생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공부를 아직 많이 하지 않았고. 아, X한테 영상 편지. 인사 많이 들었네. 인사가 가장 중요해요. 인사 듣고는 되게 반가웠지만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계속 연습하는 거 잊지 말고 수업 때 만나자. 설 잘 보내고. 오니오. 안녕, 사랑한다. 지금 강의 토냐? 선생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받으셨으니 행복하시겠어요. 네. 터프 유니온이, 터프 오니온이. 영수쌤 아니세요?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야, 영수쌤은 감자지. 미안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댓글 달아주셔서. 인사 중요해요,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가장 먼저 듣는 게 나레이션이기도 하지만 인사잖아요. 안녕하세요. 수험 보러 몇 번? 누굽니다. 이게 내 첫인상이잖아요. 첫인상이 좋아야 2번, 3번, 4번이 듣고 싶지. 첫인상이 별로면 별로 기대도 안 되고 듣고 싶지 않아요. 아까 17번 있었어요. 마동석님 인사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인사. 호감이었어. 바뀌었네. 마동석님이 인사를 어떻게 썼지? 처음으로 인사를 우리가 썼어요. 여자분인데 되게 소리 시원시원하게 썼지. 그래서 인사도 호감이었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힘을 내시고요. 이제 10명 남았네요. 아트릭스 님 들어가 보죠.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그건 바로 저구요.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X 주신 선생님 중에 다 X 아니에요? 다 X. 난 안 들었는데. 영지 쌤 코멘트. 처음에는 좀 기대가 되게 됐는데 톤이 좀 많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역과 변성을 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친구 틀릴 것 같아, 약간 삑살이 날 것 같아, 막 걱정이 약간 되는 느낌으로 들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불안불안하게 연기를 하니까 캐릭터가 안 보이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기어쌤은 코멘트하기 싫어서 X를 안 드는 건 맞아요.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천사 코스프레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미움받기 싫어가지고 계속 미루고 계시죠? 그리고 전 이게 이 내레이션이 그거 같아요. 장르는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장르의 리듬은 있는데 어미랑 이런 것들을 딱 들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한다는 느낌을 준다면 네. 쉽게 해서 선생님들이 야 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쉽게 말을 한다는 이미지로 얘기를 내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일단 딱 한마디만 딱 포인트를 하나 잡아준다면 요렇게 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 말하는 것처럼 돼. 내용을 알아야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어야죠. 자기가
한마디로 하라고 했죠. 한 문장만 하라고. 그래. 네. 한 문장 어려워. 한 문장 어려워.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키워드로는 핵심 키워드. 시청자를 쳐다봐라. 이런 거 어때요? 상대방을 두고 해라. 뭐 이런 거. 저도 성우 초반에 그거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저는 그러면 진짜로 이유와 목적이요. 한마디로 한다. 뭐 저는 한마디 한다면 강연하듯이 해라. 강연하는 것처럼.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다 같은 거네요. 대상. 마이크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얘기해 주듯이. 의도를 가져라. 의도.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는데도 있는 것처럼 들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해야지. 아니 막 똑같은 그 말의 그 두 획인데 말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거든요. 그 말을 잘한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상대방을 두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내레이션이 재미가 더럽게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내레이션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어필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이거 재밌는 얘기야? 예를 들면 뭐 누구야? 시황제에 관한 얘기야? 이런 얘기도 있고 독재자란 말도 있어. 뭐가 진실일까? 를 뉘앙스를 전달을 해주고 이 작품에 빠져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3주일 어항 속에 잠겨있는 광어 같아요. 광어? 맛있겠다. 3주 잠겨있는 오염된. 그렇구나. 3주 동안 그냥 밑바닥에 툭 널브러져 있는. 근데 조금 더 좀 살아있는 느낌을 하려면 나는 일단 쳐다봐라. 대상을 하나를 두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라. 라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요. 선생님들만 생각보다 나레이션을 그러니까. 되게 겁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직업적인 요소를 주던지 뭔가 여기 역사학자야 내가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나 방금 생각났는데 지망생 때 내레이션 다 잘하셨어요? 아니요, 전 잘했어요. 잘했고 잘했고 전 못했어요. 잘 두 분 다 못했는데 언제 잘하게 됐어요? 뭐 그 키 포인트가 하나 있지 않나요? 어떤 순간부터 아 내리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없어요. 아, 좋은 저는 좋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아, 뭐 듣고 따라하는 건 뭐 그렇고 나도 구자영 선배 그 당시에 맨날 아 그러면 선생님들 적인데 맨날 양지원 선생님 뭐 김도현 선생님 그 내리션만 듣다가 구자영 선배가 딱 프리 풀리자마자 나와서 하는데 오 지적이고 젊고 섹시한 거야. 겁나 따라했는데 그런 거는 뭐 따라하는 건 여러분들도 할 거고 못 하다가 갑자기 잘하게 된 계기나 깨달음 그런 거 있나요? 저는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그 내리션 그러니까 저, 근데 일단 많이 보는 게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삐지를 흘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말의 묶음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큰 계기가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도 좀 이제 좀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들려드렸어요. 내레이션을 그냥 바로 대본 들고 근데 어머니가 착 들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은데 현장감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평생 TV를 본 분의 얘기니까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나한테 뭐가 부족한데 뭐지 생각하는 과정이었는데 딱 현장감이란 말 듣는 순간 아 나는 그걸 보고 하지 않았구나. 나는 글을 보고 한 거지 글 너머에 있는 영상과 씬을 안 보고 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씬을 자꾸 그리게 되는 게 습관이 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팁을 많이 알려주셨죠? 여러분들이 도움됐니? 근데 배고프대. 오 제발. 배고프대. 언제 광어 아 광어 해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 나도 야 우리 9시야. 우리 걸려. 집합 금지. 야 큰일 났네. 야. 야. 빨리 가. 야 12명. 와 씨. 야 문장고. 야 이거 문장고서 될 일이 아닌데. 9명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응? 어? 9명은 아니죠. 뭐가 9명이 아니야? 아닌가? 뭘? 아니 9시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수업이야. 아 우리 양 방송이라서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계속 진행해보자. 빨리 돌리기. 내레이션 지금 좋은 팁 겁나 많이 나왔으니까 잘 체크해보세요. 어떡하지님 들어보죠.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아.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
그래서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배운 진짜 얼마 안 된 느낌인데 노는 게 좀 재밌었어요.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여. 3번 너무 잘하더라. 근데 4번이 좀 기대가 됐는데 좀 아쉬웠어요. 나레이션은 좀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레이션들은 지금 다 엉망인 것 같아. 내레이션 특강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여기 다 내레이션 잘하는 선생님들인데. 북붕 영감님 들어가 보자.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했던 한 젊은이. 그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중국 포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거기가 할리우드.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기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아쉽네요. 코멘트 안 하시, 코멘트 해주시고 싶으시면 기호 선배님 얘기 좀 해주세요. 기호 선생님 한동안 저기 선한 남자 코스프레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혼자 살겠다고. 혼자 기호. 그 대원의 이재범 성우가 있는데 소리 색깔이 좀 많이 비슷하네요. 근데 X를 드셨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요. 뭐야 이거. 아니 이런 이재범 성우를 이재범 성우를 싫어하시나? 쿨한 이유 뭐야? 흰약. 그러니까 이번 아역에서 저는 이 친구가 볼륨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볼륨 있는 거를 너무 볼륨을 티내게 하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3번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번에 좀 만든 하긴 했는데 장단점이 학생들이 직전은 좋은데 학생들이 장단점이 되게 분명하네. 네. 근데 마지막까지 가려면 다 잘해야 되는데 그죠? 과정이니까 뭐 파이팅 하세요. 제가 참 많이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심사위원들은 나를 뽑아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약점이나 빈틈을 안 들키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을 좋은 것 말이다. 같아요. 멋있다. 자, 호디아 사랑의 나도 민트 뭐예 원래 네 호디아 사랑의님 들어볼게요.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 호기가 더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기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가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 엑스 드신 분? 밑에 셋이. 아, 해리쌤도? 네, 해리쌤. 소리 좋아요.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레이션에 대한 이해. 그냥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것이 내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레이션을 사랑해서 그 장르에 대한 이해를 챙겨가 주시고 2억 아역 목소리도 너무 귀엽고 2번 아역 목소리 귀엽거든요. 그리고 3번 이 레이디버거에 나오는 이 캐릭터 에너지도 너무 좋아요. 근데 2번이랑 3번이랑의 그 호흡 텐션 이런 박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캐릭터가 아직 없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상황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호흡과 텐션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연마하시면. 네, 소리 자체는 나도 좋은데 그 아마 좀 나이 많으신 분한테 배웠든지 아니면은 따라한 연기가 좀 변성이랑 화술이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서 좀 올드. 네, 변성이 요즘 트렌드의 변성이 아니라 우리 그 당시에 예, 애니메이션 네. 전성기 때 그때의 어떤 그 변성 좀 올드한 그래서 요즘 트렌드의 변성을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쪼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세요. 정영 쌤 오셨네요. 정영 쌤 학생들 참여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연기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감독님의 기준과 네, 그렇죠. 뽑는 사람의 기준과 연기자 선생님들의 기준과의 차이가 있으니까 정영 쌤도. 함께 욕 먹어요. 그러니까 OX를 정영 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OX 올려주세요. 함께 가요. 네. 네. 다음 김도토리님 들어보죠.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한류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야. 그건 바로 저.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아우, 상큼해. 상큼상큼하시네요, 도토리님. 다음 호랑이님 들어보죠.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 과연 무엇?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그래서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엔 나랑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저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면 되지. 이대로 끝내면 재미없으니 한 가지 문제를 더 내겠다. 자, 이 자루 중 한 자루에는 가짜 금화가 들어있다.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에 호랑이님 미묘하게 올드하다라는 느낌들이 좀 많았는데요. 영지쌤? 아, 저는 마지막만. 마지막만 조금 약간 예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도 좋고 텐션도 있고 김정용 선생님도 호랑이 좋아요 하셨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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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또 뭐 좋은 말만 해주려고 그래. 아, 천사로. 김 PD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자, 넘어가 보죠. 다음은 사랑해요 김명중. 펭수 목소리로.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했던 한 젊은이. 그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중국을 통일했으며 이집트 파라오보다 10배나 넓은 땅을 정복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시황제라 칭했던 표현을 해줘. 에너지 많이 내.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예뻐요. 거기에 에너지만 한 포 들어이지.
아, 올패스. 하나만 내. 하나만 내. 하나만 제출 좀 해줘야 돼. 아, 하나만 냈대. 네. 소리도 예쁘고 감성도 예쁜데 여기서는 조금 에너지가 더 붙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해석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어요. 네. 그건 동의합니다. 그냥 예쁜 껍데기예요 지금.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굉장히 에너지를 자기 딴에는 많이 끌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좀 더 폐활량이나 뭐 이런저런 걸 발성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럼 더 좋은 걸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님이 질문으로 조금 전 피드백하실 때 요즘 트렌드의 애니메이션 연기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그 변성이 변성 그 얘기 맞죠? 아까 요즘 트렌드 여기가 더 필요하대요 여기. 그 변성할 때 느낌이 그 뭐랄까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직접 해줄 수가 없는데 옛날 트렌드의 변성이 있고 필요하대요? 이렇게 너무 쪼여가지고 인터네이션이 좀 굉장히 많은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거는 여기서 뭐 직접 알려줄 수는 없고 많이 예전 거랑 요즘 거랑 좀 비교해서 들어보면 아마 금방 이 차이구나를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가명입니다. 들어볼게요. 따로.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그건 바로 저구요. 그럼 출동 준비! 안녕 얘들아! 난 제롬이야. 가면은 내가 준비했지. 그럼 오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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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주세요. 만정수님. 갑자기 바뀌었어요 캐릭터가. 일단은 그거고 처음에는 귀엽게 잘 소리 낸다고 생각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길게 애들 들으시려고 해서 그냥 같이 덩달아 듣다 보니까 못하네? 연기가 진짜 그냥 다들 저희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감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느낌이 괜찮았는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본인이 딸리는 연기력이 티가 나는 느낌?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캐릭터도 무너졌겠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고 망가지고. 제 생각에는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에서 뭔가 감정 변화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 냥냥님 들어볼게요.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맥스에게 키오쌤 나레이션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역에 있어서는 개성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베스 트렌드에 맞게 조금 더 어리고 더 밝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상냥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를 체크를 안 하고 그리고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레이션 이제 조금만 듣고 아예 기초반 같으면 X를 들고 있거든요. 마음은 여러분들의 음성 파일을 수고해서 보내준 거니까 다 듣고 싶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사위원의 입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X 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연휴에 좀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따로 개인적으로 톡을 좀 하나 좀 체크를 해서 드릴게요. 네. 다음 거 들어보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선생님들도 힘내시고 피카츄님.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진 비행기요.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에너지가 합격인가요? 네. 네. 코멘트 많이 안 하신 선생님 누구시죠? 합격이어서 다. 권영지 선생님. 동그라미. 네. 코멘트. 어. 아, 다 합격이었다고요? 네. 네. 2차 피카츄님 합격 축하드리고. 네. 2차 때 뵙죠. 김가루님. 안녕하세요. 펀스쿨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김가루입니다. 1번 나레이션 하겠습니다.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2번 아역입니다.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3번 10대 연기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오케이, 저는 X는 드렸지만 좀 펀스쿨에 좀 남자들이, 우리 펀스쿨이 남자 합격생이 좀 여자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그게 되게 속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서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성들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예전에 저음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잘만 가르치면 남자들도 꽤 가능성이 높고 되게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점점 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합격, 불합격입니다. 민트 초코초코초. 이름만으로 합격. 민트 초코. 다음 민트 초코초. 저 민트 초코 진짜 좋아하는데 민트 초코초코초 들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에이, 그래요? 에?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소가 멋...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가 잠시 후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이랍니다. 시도는 좋았어. 근데 내가 그렇게 쉽게 전파를 뺏길 것 같아?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몸속에 올 패스야? 네. 민트초코님, 민초단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뵙죠. 스마일님 들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더 들어주시기도 하네요. 코멘트 해주시고 싶으신 분.
나레이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인이 들었던 나레이션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없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말을 더 확신 있게 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나레이션이니까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레이션을. 우리 정용 쌤도 피드백 주셨습니다. 발음만 좀 개선하면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들은 나 오늘 들으면서 되게 많이 희망을 보는데 소리들의 기본 베이스가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네, 배움이 아직 과정이 다 안 차서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배움의 단계만 여러분들이 잘 받고 올라오신다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는 게 얼굴에 보이죠. 네, 지금 좋아지고 빛이 있어요. 나네요. 피부도 좋아지고 있고. 빛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아 눈부셔. 네. 아. 네, 내가 회장만 아니면 근데 저희 자꾸 지쳐 보인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많아요. 아니에요, 지쳤어요.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희진 쌤 맞아요? 희진 쌤 맞아. 아니, 안 지쳤습니다. 체력 빼고 뭔가 좀 진지하게 좀 임하다 보니까 소은 쌤, 희진 쌤, 저것도 가운데 버려놔. 정영 쌤 다 와 계셨죠? 네? 투니 앞두고 이거 한번 할 거예요. 투니 모의고사 소은아 준비해봐라. 그리고 KBS 앞두고 희진아 준비해봐라. 할만해요. 재밌어 얘들아. 한번 해봐. 남아주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백법학 박사와 박법학 박사님. 잘하신다. 오. 지금 이거 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호기가 저 필요하대요? 그래요? 네? 호기가 할리우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동작 그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특종이 왔습니다. 모두 여길 보시죠. 모두 주목! 레이디버그가 잠시 후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이랍니다. 시도는 좋았어. 근데... 뭐지?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안 돼. 지금 잘 들으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안 들리겠지만 계속 들으면서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이제 선생님들 리액션이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 이거 같이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인데. 정용쌤 너무 웃겨요. 박사 면담합시다. 혹시 정용쌤 말이 아, 정용쌤 아는 정용쌤 일단 박사 면담합시다. 아까 어디를 건너네 하셨던 선생님이 누구셨죠? 무지개다리. 네, 무지개다리 건넌 느낌 말씀해주세요. 굉장히 개성이 강한 친구 같아요. 목소리 소리 색깔도 독특하고 캐릭터에 조금 약간 특화된 친구. 네. 근데 이제 그 장점을 버리지 말고 살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기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EBS는 뭐 나레이션, 그다음에 전속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교재도 있고 평범한 나레이션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좀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좀 보편적인 것들을 좀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좀 이런 여성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자꾸 듣고 싶어요. 맞아요. 아직 연마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매력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1차는 저희가 끝냈는데요. 지금 몇 명이에요? 아니 아니야 저기가 청취자요? 청취자 시청자가 지금 100명 넘어 계속 있어요. 그래도 꽤 많이 유익한가 봐요. 아직 안 나가시는 거 보니까 좋아요. 굉장히 좋네요. 1차는 이렇게 끝나고요. 인터미션 5분만 화장실들 가시고 당 충전하실 것들 가져오시고 아마 30분 이상 또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좋은 정보들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있어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5분 뒤에 만나죠.